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Chilling.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썬퉁 MTP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 채널을 오랫동안 모으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썬퉁 MTP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다가 저희 채널이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작권 경고를 세게 맞아가지고 이게 저로서는 약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썬퉁 MTP와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여러가지 정책에 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영상들은 일부 좀 내려가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어제 녹화 시간 기준으로 어제 이제 썬퉁 MTP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There's No One At All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걸 알고 있습니다. 음악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베트남 구독자분들이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달라고 저한테 메시지들을 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그때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는 굉장히 좀 뭔가 그게 아티스트의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엄격한 룰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힘들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음악이 너무 좋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싶은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이 비디오 때문에 어떤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괜찮다고 많이 용기를 주시고 하셔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MTP는 제가 예전부터 봐왔기로 힙합을 기반으로 주로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특히 힙합이죠. MTP의 음악 중에 좀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락 힙합이 되는데 락스타에 가까운 MTP의 모습을 여기서는 또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불량하고 엉망진창의 그런 MTP가 연기를 막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죠? 더군다나 제가 이 비디오가 또 좋은 이유가 한국어 가사 자막이 있기 때문에 또 시청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MTP가 점점 더 아티스트로서 진화를 하고 있는 MTP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썬퉁 MTP의 There's No One At All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쨌든 MTP는 베트남 음악씬에서 가장 큰 스케일과 가장 큰 성공을 보여주는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음악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당하다는 게 느껴져요.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차에 누워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락스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한국에도 이런 락과 힙합이 결합된 음악들을 만드는 래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낯설지가 않은 사운드예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헤어짐? 뭔가 실연의 아픔으로 그냥 막사르겠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보겠다고 그냥 마음먹고 시작하는 MTP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패션도 되게 그 락밴드 멤버의 컨셉으로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아메리칸 락 바이브가 느껴지는 멜로디도 있어요.
야, 곡 진짜 잘 썼다. 제가 이 곡이 좋았던 이유가 이제 힙합으로서의 어떤 스타일리시가 있고 대중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두 마리 토끼를 약간 다 잡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비율을 따져보면 아티스트의 음악성으로서의 60% 정도 있고 대중성이 한 40% 정도인 것 같아. 괜찮아요, 저는. 그거죠. 마치 이제 왕따가 된 자신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죠. 되게 천재적인 아티스트들은 항상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랩플로우도 예전과는 달리 되게 좀 악동적이고 재기발랄한 약간 네스티한 느낌이 있는 MTP인 것 같아. 이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라서 되게 신기하다. 근데 어쨌든 MTP는 힙합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카멜레온처럼. 예전 뮤직비디오들 보면 막 화려한 의상, 화려한 드립 이런 걸 봤는데 여긴 그냥 망가진 어떤 한 명의 락스타를 보는 것 같아. 헤어스타일도 완전 달라졌잖아요. 야, 근데 곡 진짜 좋다. 야, 전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들었을 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에도 요즘에 이런 락 힙합이 워낙 많으니까 솔직히 조금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 근데 썬퉁 MTP의 There's No One Error은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처절한 연기 그리고 뭔가 악동적인 어떤 래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썬퉁 MTP의 목소리는 가늘고 부드러운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락힙합 하는 래퍼들 싱잉 랩 할 때 보면 굉장히 좀 하드코어하고 좀 공격적이고 무거운 톤으로 랩하는 경우들이 좀 사실 많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오히려 가늘고 부드러운 톤으로 뭔가 처절하게 이렇게 싱잉 랩을 뱉는 느낌이 오히려 좀 색다르게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뮤직비디오들은 보면 막 화려한 명품들이 많았어. 막 루이비통에 뭐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뭐 벌사치 온갖 이제 값비싼 옷들로 이렇게 치장해서 입고 나온 MTP의 모습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어떤 타락한 락스타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평상시의 라이프스타일 같은 거를 연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색달랐습니다. MTP의 새로운 음악들을 보면 예측이 안 돼요. 물론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뭔가 진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느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기대를 많이 갖게 돼. 사실은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그렇고 음악적인 퀄리티도 그렇고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베트남에서 최고의 가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음악 하나를 내놓을 때도 뭔가 이 결과물 하나를 내놓을 때도 다른 베트남 가수들만의 어떤 방식들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나오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요. 저는 이 곡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